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이자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분들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강의 또 힘차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희진 강사님 박수로 축복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은혜, 하나님께서요. 예, 내가 막 하고 싶은 내 속인 대로 하는 게 하늘 은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입금해라 말씀하실 때 입금하는 거기가 하늘 은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 은행은 어디일까? 그첫 번째를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 여기가 하나님께서 하늘 은행이다. 두 번째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빈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한 그 명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의 재물을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 네, 이거 성경적 기반으로 좀 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뭐라고요? 예, 하늘나라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프로젝트 말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죠. 우물 파는 거 있을 수 있고, 구제 사역, 뭐 병원 사역 다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프로젝트를 교회 건축을 말합니다. 교회 건축. 이것이 하늘나라 최고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반들을 아주 그냥 잠깐씩만 좀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말씀 보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9장 9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이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은 무조건 같이 읽으면 됩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13, 14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나니라. 여기에 9절 말씀은요, 모세 율법에, 이 율법은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인을 위하여 소가 곡식 밟아 떨어요. 일을 해요.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은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그 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 그러니 너희의 육신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들을 말씀을 섬기는데 너희의 재물로 우리를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주의 종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의 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그곳에 예, 하나님께서 공급하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이건 거기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사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성빈들, 이 성빈들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성빈들이 너무 부자로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성빈들이 너무 부자로 살라고 주머니에 닦아 넣다 보면 많은 이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성빈들은, 네,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뭐냐면은 내가 섬기는 곳에 중간 정도로 살면 됩니다. 중간 정도. 이해되시나요? 내가 섬기는데 중간 정도가, 예를 들면 BMW 타면 BMW 타면 되고요. 내가 섬기는 중간 정도가 아파트 100평이면 100평 살아도 괜찮습니다. 성빈들이.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그 사역지 안에서 내 삶의 수준을 한 중간 정도로 유지하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 개척교회 5명, 10명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못 드립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 아이들을 공부 못 시킵니다. 이거는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개척교회밖에 안 되면 담임 목사님하고 11명이 같이 살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내 아이는 뭘 하느냐? 내 아이는 유학도 보내. 그런데 담임 목사님 애는 학교 가는 거 별로 신경 안 써. 뭐 나는 개척교회 내 할 만큼의 나는 헌금 다 있으니까 끝났어.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개척교회라 하더라도요, 예, 5명이든 10명이든 그 어떤 헌금이 모자라면요, 함께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살고, 내 아이 등록금 나올 때 담임 목사님 아이 등록금도 우리가 함께 걷어서 내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너무 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한테 단지 교회 안에 재정이 없다고 주의 종한테 그냥 사례를 안 준다, 이건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주의 종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좀 덜 먹고 같이 살고, 우리 아이 공부시킬 때 담임 목사님 아이도 같이 공부시키고, 이러면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십시다. 저 뒤로 빌립보서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빌립보 마게도냐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아서 풍족해졌고, 너희들이 준 그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준 게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게도냐 교인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 보냈는데 그것은 단순한 선교헌금 그 이상의 뭔가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이해해야 되냐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봐볼까요? 이 말씀을 이해. 자, 여기에 표시하세요. 그 빌립보서 말씀에 여러분 이걸 표시해놓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로마서 15장 16절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얻은 은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그 은혜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일찍이 예수가 돌아가셨다, 피 흘렸다, 이 말을 계시록 5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예, 저와 여러분은 일단, 예, 베드로전서 5장 9절, 2장 9절에는 뭐랍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왜 가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이유를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전체를 다 통틀어 이해를 하게 되면 오늘 이 16절에 이 은혜가, 예, 주께서 주신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특히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방인들을 있었고,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뭘 했냐면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냐면 너희 준 이 헌금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다 중반절에 뭐라 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준 이 돈을 가지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이방 나라에 속해 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도했다, 거기에 돈이 쓰였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자, 저는 이것을 계시를 받으면서요, 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내가 100억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귀하지만, 예,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고, 100억 헌금할 때 하나님이 춤춘다는 얘기가 없는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준다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복음과 재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100명씩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제가 이제 목표를 찍어요. 목표를 찍으면서 이제 제가 전도하고, 아유, 이제 이거는 간증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나요? 저는 그렇게 바빠도 전도왕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내 전도하는 그 전략은 또 따로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을 이제 날짜를 잡으면 그 사람하고 어느 날 이제 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제가 잘 섬겨요. 네, 그 사람은 모르지만, 예, 뭐 치약도 갖다 주고 우리 집에 샴푸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먹은 너무 못 빠져나간다. 이게 내 전략이에요. 네, 일단 뭔가 내 걸 먹었다면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데는 수박 한 덩어리 사주고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 딱 찍으면요, 일단 물질 공세합니다. 예, 하나님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건 또 안 줘요. 그래서 부담 없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예, 총동원 주일에 말합니다. 야, 있잖아, 네, 한 번만 따라가대. 우리 교회 한 번만 따라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은 게 있어가지고, 왜? 그게 화장품도 몇 개 줬을 거 아니에요. 좀 값 나가는 거. 이게 먹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내 먹은 게 있어서 따라가준다. 이래가지고, 예,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 교회 오겠다 딱 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금식 들어갑니다. 걔가 교회 올 때까지 금식 들어가고, 아, 이제 걔가 뭐 몇월 며칠 온다 이러면 산부 예배 드리자 이래가지고 걔를 태워옵니다. 태워오면은 항상 세 가족이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뒷자리는 못 받아요. 앞자리는 부담스러워서 못 받았습니다. 앞에서 다섯 번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앞에서 다섯 번째 딱 앉아가 옆에 놔두고 나는 얘 손을 잡아요. 왜? 이방 나라에 속해 있던 이 아이를 나는 돈으로 샀어요. 예, 돈으로 이 아이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얘기합니다. 왜?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첫 번째 직임이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직임이 직임이에요. 그 예배 드릴 때는요, 빈손으로 못 나와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제사장이 주일날 예배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게 천 원이라도 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기 때문에. 돈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그때 돈 천 원, 돈 만 원, 돈 십만 원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주,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네, 이 한 영혼을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 나는 제사 드리는 거야. 예. 여러분은 오늘 돈 10만 원 가 제사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제사 드릴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최고의 값진 영혼을 가지고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혀 놓고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내가 친절하고 베풀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손을 잡혀 있습니다. 얘는 내가 뭐 하는지 몰라. 그냥 기분 좋게 앉아 있어. 나는 어떻게 나는 기도하냐면, 하나님 재물 끌고 왔습니다.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제사장의 신분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을 끌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뭘 하냐면, 오늘 재물은 어때요? 각을 떠야 돼. 살을 발라보고 피는 쏟아보고. 그래서 내가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나는 얘를 위해서 금식을 한 끼를 했단 말이에요. 얘가 교회 나온다 하는 순간부터 금식을 나는 한 달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제가 어떻게 얘를 섬겼는지 아시죠? 이 재물을 여기까지 끌어올 때 제가 어떤 수고와 어떤 노고를 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오늘 이 재물 각을 떠야 되겠습니다. 살과 피를 발라버리고 모든 피는 쏟아버리고 이래서 주님께 각을 떨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정말 영혼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10만 원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온 만국의 보화를 데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여의 심장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오늘 다 죽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심장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아버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 간절히 하는데 이제 제가 벌써마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이 내 정인이죠. 근데 이제 중반에 설교 넘어가면 훌쩍훌쩍하고 있어. 네. 뭐가 받았어. 훌쩍훌쩍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빨리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손 진하게 한번 악수시켜주고, 예, 그 다음 이제 또 교회가 밥 한 끼 먹을래? 이러면, 안 먹는다! 이래요. 또 사주님 때문에. 그럼 바깥에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여서 또 보내주고, 아무튼 여기까지. 예, 다시 말하면, 저는 무슨 예배를 내가 가장 드리기를 좋아하냐면 영혼의 제사를 드리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을 잡아다가 내 옆에 앉혀놓고 정말 각을 떠고 이랬어요. 우리 교회에 내 때문에 견사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전도해가지고 무슨 말 이해돼요? 예, 나 때문에 정말 나를 통해가지고 얘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영혼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순간에 모든 세상적인 사고관을 각을 떠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했는데 너희들이 준 이 돈 가지고 뭘 했냐. 잘 보세요. 하반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다. 사도 바울이 하는 역할, 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빌립보서 가면 이 말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다시 빌립보서 가보세요. 이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너희의 헌금을 받았으니 그 헌금을 가지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너희들이 준 그 헌금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방 나라를 속해 있는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로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돈이 다 어디에 쓰였냐면 이방 나라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에 돈을 썼으니 지금 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19절의 약속이 나옵니다. 같이 다 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놀랍죠? 자, 여기에 있는 빌립보 사람 성부들은 성빈들의 필요를 채웠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누구를 채운다?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제물로. 너희들은 나를 채웠느냐? 나의 하나님은 너를 채울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돈의 흐름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성빈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채우시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은행이 어디라고요? 성빈들, 성빈들에게 여러분들의 재물을 주십시오. 줄 때는 아무 성빈이나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성빈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세 번째가 하늘나라 프로젝터. 자, 학께서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학께서 말씀요. 자, 학께서 말씀은요. 자, 하나님께서 예,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2절입니다. 2절의 반응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성전 건축 못합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왜 때가 아니라고 했냐면 황폐했고 우리도 종살이 돼 갔다 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 성전 지을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성전 지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짓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막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학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없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부터 짓고 있구나. 너희 행위를 살펴라. 뭐가 우선순위고, 성전 먼저 짓는 게 우선순위가, 너희 집부터 짓는 게 우선순위가. 지금 이걸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전이 있어야 예배 중심, 교제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그것도 안 짓고 저 집부터 막 지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전은 황폐됐고 너희들은 너 집부터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러면서, 너의 행위를 5절에 뭐라냐, 살피라. 너는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러면서, 너의 행위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그런 속부의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결과를 줄 것이다. 결과가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너희 행위를 살펴라. 왜? 속부니까 이런 결과, 속부의 결과가 당연하다 이래 하면서 또 9절과 10절을 또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풀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구나.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 환재를 들게 해서 수확이 없게 한다. 왜? 네 속부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착각을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우리 돈 없는데 뭘로 건축합니까? 당장 우리 집부터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 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2장 보십시다. 2장. 하나님은 성전 건축해라 할 때 이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재물로 성전 짓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흔들어서 모든 나라의 보배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내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짓겠다 지금 이 말씀하셨는데, 얘들이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돈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이래서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언제 거냐면 18절에 가보세요. 18절. 이 18절에 가면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내가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입니까? 성전 건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지금 뭐 이 땅에 성전을 내가 짓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늘나라 프로젝트 중에 교회 건축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제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 건축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교회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앞으로 있다면 참 복도 많은 겁니다. 정말 복도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때가 교회 건축 프로젝트가 교회 안에 하나 떨어졌다 이러면 이때가 우리가 복받을 때인 줄 아세요. 근데 이런 건 아니죠. 담임 목사님의 평생의 수건 사업, 교회 건축 이런 거,
이거는 하늘나라 프로젝트 아니죠. 담임 목사님의 프로젝트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요, 예민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어라는가, 내가 짓고 싶은가. 다윗은 내가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내가 짓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 니한테 안 받겠다. 네, 그러니까 돈 있다고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때 짓는 거예요. 지어라 할 때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의 수건 사업, 내가 하나 바칠 테니까 하나님 받아라니까 왜 안 받는다 이러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지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셨는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졌다면 교회가 잘 되겠죠. 중간에 만닫고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어떤 다 퍽퍽퍽 자빠지겠어요. 이단에 다 넘어가고. 너희들은 열매를 보고 그 결과를 안다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담임 목사님의 수건 사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멍땅 교회 짓다가, 그것도 교회도 어떻게 욕심으로 짓다가, 교회에 100억짜리 지으면 되는데 막 500억짜리 짓고 이러다가, 수건 사업이 500억이야. 교인들 암만 헌금해도 500 못하는데. 그래 하다가 어떻게 된다? 지어놓고 경매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에 다 팔려나가는 거. 이런 게 1년에 200개씩 됩니다. 200개. 지금 이때 영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교회 건축 헌금을 안 한다, 이건 악한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거는 잘못한 거고, 그들이 잘못한 거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교회 건축이 있거나 이렇게 있다면 나는 여러분 교회의 빚이 어찌 됐는가도 잘 몰라. 내가 알 필요도 뭐 있나, 내가 헌금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혹시 교회 건축했는데 뭐 빚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요, 한목에 몽땅 합해서 빨리 그 빚을 갚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프로젝트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우리 뭐 너무 욕심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은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서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요, 고린도 후서 말씀 봐보십시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요, 우리가 투자해야 될 하늘 은행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아까 전에 그 본대 있죠? 자,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까지 봤죠? 그죠? 자, 그 6절. 돈 얘기를 하면서 신고 거둔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라. 왜? 네가 신고 네가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넉넉한지 네가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다 부어준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10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10절, 11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너그럽게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는 자에게는, 자, 이것도 계시가 와야 풀립니다. 자, 심는 자. 자, 심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자가 누굽니까? 농사꾼요. 저와 여러분을 심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심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능력들을 심는 저와 여러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로 주냐면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준다는 거죠. 씨와 먹을 양식. 자, 우리가 농사꾼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심는 자에게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주시겠다. 심는, 우리가 농사꾼인데 우리가 만약에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감자 농사. 감자 농사를 지은 농사인데, 우리가 농사꾼인데, 농사꾼.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백가마니를 수확했어요. 심는 자에게 백가마니 수확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내년 농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지혜를 주셨냐면 씨감자. 이 씨감자 한 가마니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먹을 양식으로 99가마니를 바꾸어서 다 먹을 양식으로 해라. 이거 이렇게 하죠. 여러분 농사 지어봤잖아. 이 씨감자는 절대로 죽어도 안 먹어.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는 게 씨예요. 왜? 씨 먹어보면 내년에 농사를 못 지어.
그래서 씨는 안 먹어. 이게 씨의 씨라는 특징은 뭐냐면 심는 거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자 농사꾼이 이 한 가마니 감자를 보니 몇 개가 들어가 있냐니까 100개가 들어가 있어. 100개가 100개. 그러면 감자가 눈을 똑똑똑 띄어가지고 요렇게 심잖아요. 그죠? 요렇게 심으니까 한 개를 심으니까 10개가 딸려 나와. 감자가. 그 한 개 심으니까 다섯 쪽을 심었으니까 50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감자 한 가마니에 100개가 들으면 곱하기 50을 하면은 분명히 100개를 심었는데 수확은 5,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씨의 특징은 뭐냐면 배가입니다. 배가. 씨의 특징이 뭐라고요? 배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배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옥수수도 엄청나게 배가 되고, 첫날에 홍 목사님 배가 얘기했지요. 해바라기 얘기했지요. 맨드라미 있죠. 얘기했죠. 맨드라미. 쬐맨한 맨드라미 하나가 막 심어놓으면 맨드라미 씨가 수만 개가 나와버리죠. 여러분, 조만한 좁쌀 있죠. 조. 조 하나 심으면요, 조 줄기가 막 이렇게 나는데 그걸 쫙 뜯어가 세려보면 2만 4천 개 나옵니다. 조 하나 심었는데 2만 4천 개. 감나무 하나 심었잖아요. 감 수백 개 열려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배가입니다. 배가. 퍼센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 퍼센트로 축복 안 합니다. 배가로 축복하는 거.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돈 얘기하면서 지금 돈 얘기하는 연보장을 얘기하면서 배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배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심는 자에는 씨와 심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는데 뭘로 주느냐면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에게 받을 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이 축복한 것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자에게는 내가 심는 자에게는 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가서 300만 원 얻는다. 이러면 우리가 만약 심는 자가 300만 원을 수확을 했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는 못 먹을 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 다니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얼마를 수확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거기에는 못 먹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못 먹을 씨에 대해서 뭔가를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못 먹을 씨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요. 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의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라고요? 자, 이 씨를요. 하나님께서 일단 성물로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예,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다른 구절 한번 봐보십시다. 민수기 18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8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성물을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줬다. 레위인. 이 레위인에게 이 성물을 주었다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10분의 9를 먹고 레위인에게는 10분의 1씩 주라. 이러니까 열두 군데에서 오니까 레위인에게는 10분의 12가 오는 거예요. 12. 10분의 12가 오니까 여기는 다 10분의 9밖에 없어. 각 지파에는. 근데 레위인에는 10분의 12가 와요. 최고 많아. 레위인이. 어디가 제일 돈이 많이 모이냐면 레위. 여기가 돈이 제일 많아. 구조적으로. 그러니 레위인 니도 10분의 9만 먹으면 10분의 3이 남는다. 그래서 정상적인 구조는 어떠냐면요.
이 레위는요, 그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부자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여기 돈이 가장 많이 몰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를 왜 그런지 신명기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신명기 26장. 자, 신명기 26장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 절 있습니다. 셋째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들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의 용도가 나오지요. 11조의 용도는 뭐 해야 된다? 예, 과와 가부와 객들을 섬겨라. 뭐 어디서?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그래서 어떻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돈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뭐 한다고 주머니에 뭐 다 닦아 넣고 이래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이런 레위인이 가끔씩 있어.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요, 내가 만나보니까요, 진짜 0.1%도 안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크게 이슈로 되니까 우리가 너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0.1% 안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가장 많은 재물을 가게 한 이유가 할 일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 지파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하고 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허리게 하는 거, 이게 뭐 어디에 있냐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 일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 닦아 넣어푼다 주머니에. 저것끼리 먹고 저것끼리 놀아푼다. 예, 가난하고 과와 가와 객들은 막 더 가난하게 나눠푼다. 굳이 안 한다. 저희끼리 먹고 저희끼리 놀러 가고 막 저희끼리 막 쓰는데 다 써버리는 거야. 이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고? 옛날에는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 누구끼리 우리끼리.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오로지 큰 교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라고 해놨더니 큰 교회 짓는데 돈을 몽땅 다 써. 그리고 빚 꽉 찍어. 그래서 11조 암만 갖다 들어부어 이자 갔는데 다 갖다 넣어버리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할 때에 같이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 객과 고아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을 잊지도 아니하였다. 자, 우리가 기억해 놓을 게 있습니다. 성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말로는 11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잘 모세의 율법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 뭔 말이에요? 급할 때, 애곡하는 날 급할 때 내가 11조를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 뭔 말입니까? 11조의 용도를 용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사오니 온전한 11조를 내가 주님 명령대로 내가 했으니 그 다음에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복을 빌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1조를 온전히 레위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복주세요 라고 해야 그게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또 봐볼게요. 말라기 말씀요. 제 구약 뒤에 말라기 말씀요. 자, 말라기 3장 말씀을 펴놓고 저를 좀 봐보십시다. 자, 이것을 나중에 왜 모세 율법이 아닌지를 할게요. 이 11조를요, 어떻게 말했냐면요. 사람들이 모세 율법으로 풀었는데 아닌 걸 제가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여기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여러 교회가 모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담임 목사님들이 11조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300만 원 버는 거 이것도 몽땅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압니까? 이렇게 여러분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300만 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30만 원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배우셨나요? 이렇게 배웠다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냐면 이 300만 원은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30만 원 11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심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 이거는 내 것이다, 성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걸 구분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구분해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300 다 주고 네 믿음에 따라서, 믿음 있으면 11조를 온전하게 구분할 수 있고 믿음 없으면 11조를 못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친다면 목사님들은 성경을 좀 더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 선에서 11조 30만원 플러스 먹을 양식 20만원, 하나님의 선에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씨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씨를 주는 이유는 네가 씨를 심으면 씨에서 열매가 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풍성해질 것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심고 거두는 농사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300을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수확,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300만 원 얻는다면 그 300만 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건강하든 똑똑하든. 그럼 이 300만 원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을 구분하셨습니다. 이거는 나의 것이다. 내가 이거를 너에게 주는 이유는 심으라고 주는 것이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고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이것을 심는 자는 그 씨에서 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어떠냐면 풍성해질 것이고, 그래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내가 믿음 많으면, 믿음 크면 온전한 성물을 11조를 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를 못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어땠습니까? 교회를 30년 다니든 40년 다니든 이렇잖아요. 이랬잖아요. 믿음이 충만할 때 온전하게 11조하고, 믿음이 땅바닥 떨어질 때 11조 안 하고, 믿음이 또 충만할 때 11조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믿음이 크면, 믿음이 온전하면 11조를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11조를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거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 11조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를 풀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없는 사고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일 때는요, 하나님이 성경 몽땅에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왜 날 의심하느냐? 믿음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근데 11조만큼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니까 바로 11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다. 11조 먹은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이 도둑놈아, 내 거를 왜 먹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만 원을 몽땅을 줬다면요, 믿음의 문제라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어째 믿음 없이 11조를 못하느냐? 믿음을 도전하셨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성물, 이거는 내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때 이것은 나의 것이다,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씌워주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먹으면 믿음 있고 없고를 떠나가죠. 이 도둑놈아, 바로 믿음의 문제로 말하는 게 아니고 도둑놈아,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한테 준 적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10%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한테 줄 때 씨다, 네한테 씌워준다, 이 씨를 심을 것이면, 심으면 너는 축복받을 것이고, 씨를 먹어버리면, 가난한 게 당연하다,
모자라는 게 당연하다. 빚지는 게 당연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어버리는 자에게 바로 도둑놈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 하면은 여러분 뭐 벼락부자 될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목사님 있어요. 11조 온전하게 하면 무슨 벼락부자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무슨 11조 한다고 벼락부자 된다는 말이 성경 어디서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씨, 이것은 배가입니다. 배가. 목적, 너의 삶의 재물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씨를 주는데 이거 씨 한다고요. 벼락부자 되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 10절에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 설명해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게 뭐냐?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때 이 시험은요, 시험이 아니고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너희들이 콩 심고 콩에서 올라와서 열매 맺는 게 당연한 이 과학적 실험처럼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고 실험을 한번 해봐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준다. 이걸 가지고요 재벌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복이 재벌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을 하나님이 11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11절에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 하는 사람에게 복주는 이 쌓을 곳이 없는 복이 11절에 뭘로 하나님이 두 가지 복으로 주겠답니다. 첫째가 뭐냐면 11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11조를 한다고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씨를 줬는데 이걸 온전하게 심으면 내가 너희를 위한 축복은 뭐냐?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를 너희를 위해서 검하여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는 축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이잖아요. 농사 지었는데 예, 수확하기 전에 메뚜기 때가 와보면 초토화가 돼버려요. 예, 수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메뚜기 때가 오면요 빚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내 인생 가운데 메뚜기 때가 왔다는 건 이겁니다. 돈은 씨 빼빠지게 벌어. 뭐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막 빼빠지게 벌고 10년을 일했어. 20년을 일했어. 그런데 여러분 계산 한번 해봐라. 사업을 확장하면 빚은 더 확장되어 있고 늘 돌려막기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요 내 인생에 메뚜기 때가 와서 그래. 메뚜기 때가 오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 돈이 샌단 말이에요. 아무리 직장 다니고 아무리 사업을 해도 돈이 새. 돈을 벌긴 벌어. 근데 돈이 새. 이게 뭐냐면 내 인생에 메뚜기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기서 보면은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 합니까? 뭐 괜히 하나님을 칭찬한 욥을 칭찬합니까? 욥이 무슨 괜히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럼 네 생각은 뭔데? 이러니까 사탄의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욥을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쳐 주셨잖아요. 이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재물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칠 때 우리의 재물이 불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적들이 있습니다. 사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돈을 세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충동 구매하게 하면서 돈을 빠져나가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 돈이 없어지게 하고 하여튼 이들은 우리의 돈을 없어지게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너의 인생 가운데 막아주겠다. 이 말은 우리의 재물에 욥처럼 울타리를 쳐서 너희들의 재물을 움켜가는 적들로부터 다 막아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11조 한다고 무슨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일하게 회사 다니고 동일하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막아지기 때문에 새는 재정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떠냐면 결과적으로는 돈이 쌓이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디 뭐 하늘에 문 뭐 복을 여가 막 쏟아 부어지는 게 아니고 예, 두 번째 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농사 지어서 포도나무가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애도 학교도 보내고 대학 등록금도 해야 되니까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두둑 떨어져 버리면 내가 필요는 한데 공급이 끊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어요. 그럼 이 회사를 다니면서 공급을 잘 받았는데 네, 이 회사가 문 닫아버렸어요. 내가 갑자기 백수됐어요. 근데 우리 애는 대학 가고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온전한 십일조를 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너의 필요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직장을 두든지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이끌어가든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든지 너의 필요 가운데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너의 필요 가운데 내가 응답할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11조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복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로 이어지냐면은 예, 12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여러분 땅이 아름다운 땅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는 소리도 들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뭘 보냐면은 나의 땅에서 나는 열매, 아름다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보고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복받은 거 아이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복받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복의 기준을 뭐 잘 되는 걸 복의 기준으로 봅니다. 예, 신랑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재물 많고 이걸 복의 기준으로 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11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결과는 뭐라고요? 우리가 빚지거나 먹을 게 아무거나 없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재물이 메뚜기 떼가 막아지기 때문에 재물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네, 놀랍죠? 이런 일들이 너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우리 NCMN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여러분이 놀라운 간증이 있으면은 NCMN 홈페이지에 간증 좀 보내주세요. 그 NCMN이라고 치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매일 쓰는 난이 있습니다. 매일 쓰는 난에 여러분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 답을 달아드립니다. 이해되죠? 그 매일 쓰는 난에 이상한 메일이 하나 왔다니까요. 이 사람이 거기 내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메일은 우리 갈리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메일 한 장 온 게 뭐냐면은 네, 자기는 대대로 예수 믿는데 자기 친구가 대대로 불교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얘를 전도하기 위해서 놀러 갔는데 예, 그 집에 가니까 엄마 어디 갔노? 이러니까 엄마 불공들이로, 보살이니까 불공들이로 갔다. 왜? 얘가 사업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엄마가 저녁때쯤 돼가지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성복을 입고 보살님이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녁때쯤 내려오는데 손에 뭔 책 한 권을 들고 왔어, 보살님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보니까 떡 보니까 왕의 재정이야, 보살님이. 그래가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아니 엄마, 어머니, 그 왕의 재정 책은 기독교 책인데 그걸 와 사왔어요, 성복 입고. 이게 질문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야. 그 이 어머니가 내가 불교 그게 오늘 야가 하도 사업이 안 펴가 갔잖아. 근데 보살들끼리 앉아가지고 저기들끼리 뭔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들었대.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대요. 혹시 김민신이라는 사람 유튜브 들어봤나? 누가 줘가지고 내가 들어봤는데, 니도 들어봤나? 나도 들어봤다. 그 왕의 재생 책 읽어봤나? 니도 읽어봤나? 나도 읽어봤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저끼리 얘기한 거야. 이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김미진의 하나님은, 김미진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네. 근데 그 하나님은 돈을 준다네. 이 저끼리 심각한 거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그 신은 돈을 준대. 이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부처님은 돈을 달라고 하잖아. 이제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토론이 된 거예요. 네 어째 생각하노? 맨날 돈을 달라 하는데, 손을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신은 돈을 준다네. 그 김미진이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다 갚았단다. 이러니까 이게 거짓말일 리가 있나? 책까지 펼쳐졌는데. 이러면서 토론이 벌어졌대요. 그러면서 나는 부처님한테 이제까지 얼마 갖다 바쳤는데 맨날 가난하기만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자기가 옆에 기둥 나가다가 안 되겠다 이러고 내려오면서
왕의 재정 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딸한테 주면서 니는 시집 가니까 끝내자. 가난은 우리 집으로 끝내자. 나는 종교 바꾸면은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그거 있죠? 아, 그런 거 있죠? 못 바꾸는데. 니는 시집가가 무조건 기독교로 가라. 그저 김미진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돈 받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 책 읽고. 여러분 이게 신하라니까요. 신하. 그래가지고 우회됐겠어요? 네. 뭘 보고 이 사람이 얘기했겠어요? 네 땅이 아름다운 걸 보고 이방인들도 복 받았네, 복 받았네. 사실이라니까요. 이해되나요? 야, 이거는 또 신화를 얘기해 줄게요. 우리 왕의 재정 학교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803 보살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 803 보살님이 유튜브를 들으시고 왕의 재정책 읽으시고 내 팬이에요. 그리고 이 803 보살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진짜 완전히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미진이 고마운 거야. 그래 이 803 보살님이 백김치 한 통, 빨간김치, 배추김치 한 통을 하고 김미진이 찾아가지고 왕의 재정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치를 가지고 스승님하고 나눠 먹으라고. 오늘 카톡 왔어요. 물김치 담아놨대. 그래 이 803 보살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는 이제까지 너무 803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에 역전도를 해야 되겠대. 그래 이 재정책을 들고 역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태백산 대보살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산 대보살님에게 왕의 재정책을 주고 유튜브를 들어봐라 했는데 이 태백산 대보살님이 읽고 듣고 하더니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 이 태백산 대보살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나 봐. 김미진 목이 콱콱 하잖아. 그러니까 6월 달에 나는 빨간 양파즙을 짜가지고 보내라 김미진한테. 자, 보살들은 의리가 있어. 돌아오면 권사들이나 집사들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입 싹 닦아뿌는데 이 불교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 돌아오면 예 사례를 해. 내가 뭐 받자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 한번 집에 가니까 뭐가 도착했냐 뭐 택배가 도착했는데 택배 저 김미진 적어놨고 그 주소가 태백산 대보살 싫어요. 그래서 태백산 대보살님이 자기 집에 날 초청했어요. 놀러 오라고. 맛있는 짱어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803 대보살님에게 연락 오기를 이제 곧 다 익은 고구마가 됐대. 김미진이 한 번만 떠주면 이제 종교 바꾸게 됐대. 자기하고 한번 그게 가세. 여러분 이 일이 막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 왕의 재정책을요 불신자와 낙심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전하겠다 이거 쓰레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동영상 할 때마다 100권씩 사라 좀 100권씩 100권 해봤자 그거 뭐 130만원 밖에 더 하나 100권 뿌려가지고 10명이라도 돌아오면 그 얼마나 좋노 그 돈 아깝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항중앙교회요 제가 지금 일주일 전에 들었는 얘기예요 포항중앙교회 2주 전에 포항중앙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전화 받으니까 미진 간사님 우리 포항중앙교회에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뭔 일인데요 이러니까 미진 간사님의 그 왕의 재정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낙심자와 불신자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여기 같이 정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얘가 100권을 샀대요 그래가 포항중앙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다 리스트를 뽑았대요 그리고 먼저는 대상이 낙심자 교회 다니다 떨어진 사람 두 번째가 불신자 이래가 다 리스트를 작성해가 한낱이 만나면서 밥 사주면서 책을 전도하면서 이 책 꼭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몇 명이 돌아왔냐면 70%가 돌아왔대요 그래가 이게 교회가 뒤집어졌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70% 돌아오니까 내도 해봐야 되겠다 또 했는데 거기도 또 그렇게 열매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와 하는 말이 포항중앙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난리 난 것을 확인 좀 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포항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에 들어가니까 무슨 아이디어를 넣어라 뭐 이래가지고 내가 좀 콧맹이거든 그래가 아이고 뭐 귀찮아서 내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2주 전에 어디를 갔냐면 WMTC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학교에서 내가 강의를 했어요 인터넷 떠니까 다 알아 그래서 WMTC 서울중앙교회 거기에서 WMTC 하는 그 선교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그 목사님인가 무슨 사모님인가 나한테 뭘 하냐면 제가 포항 중앙교회 홈페이지 다 봤어요. 지금 미진 간사님 말하는 거 사실입니다. 이랬다니까요. 다 들었다니까요. 뭔만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좀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내가 알기로는 이놈의 교회가 막 2,000명까지 있었다며. 어? 이 교회가 한때는 2,000명까지 있었다며. 하나님의 사역 하려면 다시 부흥해야지. 자빠져 있지 말고.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낙심자를 위해서 그 좋은 책을 사놨으면, 써놨으면 이용해서 조사해.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누군가 다 조사해가지고 내하고 좀 친했던 사람들 다시 뭔가 교회가 뭐가 있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 있었겠지. 이 교회가 반토막이 났으면은 뭔가 있었겠지. 이제는 어떠냐면 회복할 때를 가야 돼. 그래서 그거 들고 사람들 신방 좀 다녀.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왔다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무지 좋다 자랑 좀 하고 그리고 책 한번 읽어봐라 좀 하고 밥도 한 끼 사먹이고 이러면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나오겠나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보다 딱 두 배로 성장시켜 놓으면 내 또 한 번 올게.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왜? 첫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먼저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먼저 복받기 때문에 그래. 돈에 관심 갖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영혼 구원에 관심 가지면 그게 재물이 따라와. 예, 이거는 안 하고 자꾸 돈에만 관심 가져. 예, 원칙대로 여러분 좀 복음 좀 전도해. 그래서 교회에 인원수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거 왜? 이미 나신자 돼버려서 불신자 돼버려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제사. 정말 어떠냐면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 100억 헌금하는 것보다 한 명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기쁘다니까. 그 삶을 살자는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다. 명령. 자, 5분 안에 다 마치겠습니다. 명령이라 했어요. 명령. 그런데 11조를 율법이다 했습니다. 율법. 누가?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신학을 믿는가 난 모르겠어. 신학은 신학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험한 신학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오직 안전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알지? 솔직하게 나하고 아이 컨택 지금 좀 해봐. 미국에 2년 전에 자살한 목사님, 그 모 목사님이 11조는 사라졌다.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사라졌다. 없었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설교 들은 사람 유튜브에서 거기 좀 끄떡거려봐. 맞네, 맞네, 맞네. 거기를 끄떡거리네. 예. 그거 얼마나 위험한 메시지인지 알죠? 내가 캐나다에 갔고 시드니에 갔는데 그 메시지 때문에요 뭐죠? 헌금이 싹 다 줄어버렸어. 그 메시지가 유튜브에 완전히 다 틈에서 광탈을 했죠. 왜? 안 그래도 11조 하는 거 부담스러운데 모세 율법이니까 11조 없어서니까 그거 11조 한다고 너희들 구원에 아무 관계 없다 이래서 하니까 내 욕심이 그 메시지를 끌어당겨버리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11조가 모세 율법이라 가르치는데 우리가 모르는 뭔 진리가 있겠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유해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짓 메시지에 다 딸려 들어가. 다 딸려 들어가. 그런 욕심도 있으니까 다 딸려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거짓 메시지야. 여러분 성경 조금만 읽어봐봐라.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 하는 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하는 거야.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하지 모세 율법이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어. 모세 율법 폐해로 왔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11조는 모세 율법을 풀어도 없어진 게 성경에 없어. 11조를 교회에서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교회의 문패가 바뀌어요. 11조를 없애버리면 이 적들의 이 공격 그게 왜 무방비하게 당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실어줬는데 그 11조를 하는 것은 너희 없어진 돈이 아니라 심었다. 가난한 자 뱃속에 들어간 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다. 11조를 그의 교회에 주는 건 씨기 때문에 심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왜 모세 율법으로 풀면서 억지로 풀면서 그 11조를 없애려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축복 못 받고 그 교회가 축복 못 받아서 교회가 문패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2단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전략. 그게 지금 다 말려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분 유럽 가봐라. 그 논리들이 다 들어가서 교회 텅 비었다. 텅 비었어. 교회 다 텅 비고 교회당을 누가 사는지 압니까? 동성연애자들. 그들이 교회를 다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상한 예배를 드려. 이런 일들. 그리고 이단들이 샀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11조가 없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년 안에 교회 문 닫아야 돼. 뭘로 하노? 특히 빚이 꽉 졌다. 빚 엄청나게 졌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11조 아무도 안 한다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말씀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예, 홍 목사님 말씀한 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날 정탐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모든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됩니다. 이랬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그 그날 그날에 그 정탐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들이 다 들어갔어요. 다 점령해서 들어갔는데 평지 이때는 이미 다 점령해서 끝났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평지 산지와 반대 평지는 다 점령했는데 산지는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부족해가. 왜? 그 땅은 어땠냐면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안악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악 사람 엄청난 거인족들이 있으니까 성은 크고 견고하지 안악 사람들 있지 산지에 있지 이러니까 그 쳐들어갔다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줬는데 평진만 점령하고 산지는 다 남겨놓는 거야. 그러니 이때 믿음의 갈렙이 나서는 거죠. 85세 갈렙이 뭔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저 산지까지 포함해서 주셨는데 저 겨우 근간 성읍 있고 안악자손이 있다고 적을 점령하지 않는다 말이 되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저 산지를 나한테 주면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산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 산지의 이름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그 산지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였다는 거예요. 그 산지 기랏 아르바의 저 산지 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산지 기랏 아르바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 땅 기랏 아르바 그 땅을 주십시오. 이래서 그 땅에 취했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 집 사면은 나무 집 그 전 주인의 문표 붙여놨어요. 홍길동이라고. 그럼 그 문표 붙여놓은 사람 있나? 내가 집 주인인데 땅 내가 사자 말자 어떻게? 문표를 바꿔 달죠. 홍길동 떼고 김미진 문표를 달죠. 그게 뭡니까? 등기부 등본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 그 기랏 아르바의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 기랏 아르바를 점령한 거야.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 기랏 아르바를 점령해가지고 기랏 아르바의 문패를 떼버렸어.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그 헤브론 아버지 주님 말씀하셔서 그 기랏 아르바를 점령해서 헤브론으로 문패를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이 땅은 이제 아버지 땅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요 몇 달 전에 서울에 여러분 교회에 10배만한 크기의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5분 거리에 그 내가 집회하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 교회는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런데 내가 집회했는데 거기에 갔어요. 너무 큰 교회니까 목사님이 날 데리고 글로 가봤어요. 그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요? 그 순복음 교회가 문패가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2단으로 넘어갔어요. 왜? 780억이나 들어가 짓다가 부도났어요. 여러분 순복음만 떨어지는 줄 압니까? 통합척 줄줄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판 합동 고신
성결교, 감리, 줄줄이 간판 다 떨어지고 있어요. 왜? 왜 간판 떨어지는지 압니까? 줄줄이 간판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기랏 아르바, 그 이방 나라의 기랏 아르바의 문패 떼가지고 헤브론이라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다면, 헤브론이라 붙여있는 문패를 떼가지고 기랏 아르바를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이런 거짓 메시지에 대해 속아서 성도들이 더 이상 헌금을 안 해. 11조가 사라지기 시작해, 교회 안에서. 왜? 이런 논리가 먹히거든. 왜? 욕심 있는 사람한테 먹히는 거야. 아까워하는 사람한테 먹히고 속부한테 먹히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두 가지. 첫째, 교회가 너무 욕심이 많아. 교회 지도부가. 왜 780억 짓다가 부도 나노? 한 300억짜리 짓지. 그럼 부도 안 났을 거 아니야. 교회의 형편에 맞게 짓지. 하나님이 지어라 할 때 하나님이 교회 지어라 했지. 교회 형편에 안 맞게 780억짜리 짓다 부도 나노 했나? 그래서 교회 형편에 맞게 100억짜리 짓든지 300억짜리 짓든지 50억짜리 짓든지 우리 교회에 딱 맞게 지었으면 될 거 아니야. 너무 지도부가 너무 욕심이 크면서 교회 짓는 거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 두 번째, 한국 교회 안에 지도부만 문제가 아니야. 한국계 교인들 중에 싹 다 도둑놈들이 많은 거야.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교회가 문패가 떨어진다니까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교회를 물려줄래요? 빚을 물려줄래요? 여러분 이 빚을 물려주면요 문패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빚 갚기 힘든데 우리 자녀들이요 이 교회의 빚을 지금 다 떠안게 생겼어. 왜? 20년 거치 20년 상환 이런 걸 하니까 이자만 막 500억짜리 지어가지고 이자만 갖다 붙다가 예 지은 지도부들 싹 다 은퇴야.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걸 다 빚으로 떠안아서 그러면서 뭐 500억짜리 건물 물려줘도 하지 마세요. 빚 물려준 거지. 그런 이제 원금과 이자 같이 상환이 돌아올 때는 감당 못하는 거야. 그러면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찌들리는 거야. 우리도 힘든데.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사고 쳤어요. 뭐 교회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마세요. 이거 따져서 하면은 사단이 들어와. 사단이. 이거 따주지 말고 어찌됐든 간에 교회 빚이 있다. 이러면 잘하려고 했어. 그냥 잘하려고 했어. 잘해보려고 한 거야. 그 우리가 빚진 거야. 우리 세대에서 끝내. 우리가 빚 갚을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는 빚 없는 교회를 넘겨줘야 돼. 그래야 이들이 신앙생활해요. 잘못하면 유럽교회 돼. 유럽교회. 너무 힘들어가 지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교회가 빚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허리띠 쫄라맵시다. 여러분이 갚아야지 누가 갚겠어. 우리가 갚아야지 누가 갚겠어. 허리띠 쫄라매고 좀 더 헌신해가지고 빚부터 갚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문패는 지켜내야 돼. 여러분 교회 문패가 떨어지기를 바라나? 그래서 이단 신천지한테 교회가 팔려나가길 바래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문패가 바뀌기를 바래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려면 온전한 11조만 해도 가능합니다. 온 교인이 몽땅 온전한 11조 그것만 100% 교회에다가 내도 먼저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가 복을 받아서 빚으로부터 탈출해요. 왜냐? 계산해봤다니까. 한국교회 빚이 400조 원 1년에 이자가 3조 원 공식 통계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온 교인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100%만 11조를 앞으로 한다면 5년 안에 그 400억 빚 다 갚는 거 아세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 부흥운동 일으켜야 됩니다. 11조 회복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왜? 먼저는 내가 복받아야 되거든요. 먼저는 내가 씨를 심어야 내가 복받거든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도 11조 회복운동은 일어나고 부흥운동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회복과 부흥운동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터 결단하십시다. 오늘 밤에 결단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로부터 복받고 주께서 내 삶의 모든 메뚜기 떼를 막을 것이며 나의 모든 피로 가운데
기한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나한테 주므로 말미암아 제가 부자 될 것이며, 그 다음 그의 교회가 복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데, 아버지 제가 이제까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늘 이 밤에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3분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것은 오케이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운동이 있습니다. NCMN에서 펼치는 이 오케이 운동은, 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지도를 다 완성했습니다. 북한을 5km 단위로 다 잘랐습니다. 한 요 단위로가 5km입니다. 그래서 잘라보니까 1700교회가 필요합니다. 1700교회가 북한의 5km씩 담당해가지고 네 가지 사역, 네, 복음 전하고 병원 사역, 구제 사역, 가르치는 거, 이것을 하면은 1700교회가 분양받으면 북한이 통일될 때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 NCMN에서 1700교회와 네트워크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케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먼저는 교회 중심, 예, 남한 5km, 북한 5km, 그 다음 선교지 5km,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해서 통일 펀더 자금을 모집해라, 모금해라. 그것은 저금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저희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케이 운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빚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빚 갚고, 여러분 개인의 빚 갚고 교회에 빚 갚한다 이러면은 이 오케이 운동을 펼칠 때 오케이 마켓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마켓. 오케이 마켓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남는 거 여러분이 가져오는 거야. 만일 여러분이 치약이 남는다, 그러면 치약을 다섯 개 가져와. 근데 나는 뭐가 필요하면 샴푸가 필요해. 그럼 바꿔가면 돼. 치약 가져오고 교회에서 샴푸로 바꿔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케이 마켓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뭔가 물건을 가져왔어. 집에 있는 물건, 남는 물건을 가져오면 여러분이 쿠폰을 발행할 수 있어요. 신세계 상품권 같은 그런 상품권. 그럼 내가 물건을 갖다 낸 거는 3만 원이야. 그럼 상품권을 3만 원치 받아서 오케이 마켓, 여러분 교회 마켓에서 3만 원만큼 쇼핑할 수 있어.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물건을 가져와서 안 입는 옷도 갖다 내면은 이게 뭐 상품권을 주잖아. 그럼 상품권을 받아.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에게 그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마켓이 있으니까 이 상품권만큼 가서 필요한 걸 사십시오.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어. 전도를 할 수도 있어. 여러분이 돈 있는 사람은, 예, 어떻게 기부를 할 수도 있어. 오케이 마켓에 나는 쌀 20kg짜리를 10개 정도는 기부하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마켓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그 쌀을 또 나눠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걸 알 수 있게, 그 우리 서로 안에서 남는 것을 나눠서 인해서 돈을, 불필요한 돈을 지출을 막고, 어떻게 우리는 돈을 그것을 저축하고 그것을 가지고 빚 갚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NCM에는 이 오케이 운동을 지금 펼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재능 팀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끼를 다 입고 여기 뒤에다가 여러분 교회에 마크를 적고, 예를 들면 어느 집에 너무 가난한 사람 집에 벽지가 필요하다 이러면 여러분은 오케이 재능팀에서 거기에 벽지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냐면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70년 만에 대부흥이 온 거 알죠? 소련 70년 만에 망한 거 알죠? 정확한 70년 만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70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도 70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우리 한국, 남한, 남한과 북한이요, 여러분 알죠? 70년 주간에 이번에 들어가는 거, 2015년이요 분단되고, 예, 이게 예, 공산주의를 선포한 70년이 2015년부터 시작해가 2023년까지입니다. 1945년을 기준으로 공산주의를 선언했죠. 그걸 기준하면 올해가 70년이고, 예, 1953년 남북한이 분리돼가 단독 정부가 수립된 걸 기준으로 하면은 2023년이 7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9년 안이 70년 주간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한 일로 우리를 섬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70년 주간에 진짜 북한의 문을 연다면 큰일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준비 안 됐거든요.
이란은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북한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NCMN에서 하나님이 말해가지고 지도를 쫙 해가 한 개씩 해가 빨리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문 열리기 전에 우리가 이미 준비하는 거죠. 오케이 통일 펀드를 만들고, 네, 저금통을 만들어서 그 이 저금통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꽉 채워서 전 교인이 동참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몽땅 교회를 가져와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 펀드 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일 펀드 돈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북한이 순식간에 열릴 겁니다. 순식간에. 그 열리면 거기 가가지고 예, 이 네 가지 구제사역하고 그들을 먹여주고 하면서 예, 한꺼번에 1700교회에게 우리가 분양할 겁니다. 그러면 1700교회가 한꺼번에 가서 이 북한 5km 반경 안에만 사역합니다. 5km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라. 한 사람도 복음이 듣지 못하도록 그게 한 동네 5km 안에는 할 수 있거든요. 한 교회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홍성근 목사님께서 동부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참하라. 이 오케이 운동에 동참하라. 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이곳에 동참하라. 우리는 너, 여러분 교회를 섬길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부 여기에 순천에 본향교회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연결시켜줬습니다. 동참하라. 오케이 이 운동에 동참해라. NCMN하고 네트워크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은 어떠냐면 우리의 이 사역들을 다 가져가서 여러분 사역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돈 달라 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오케이 사역 만들고 여러분 교회가 북한 통일 준비하고 여러분이 다 해라. 근데 우리 모든 소스를 다 제공해 주겠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데 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은요 어제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이름이요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의 다들 소망 없다는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 전체 읽어보세요. 승리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이기셨고 오늘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일도 이기실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사명은 감당을 하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의 문편은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것은 11조 온전한 11조 부흥운동을 일어나서 나부터 복받는 경험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하고 교회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네,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문편은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 회복운동 가운데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11조 부흥운동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이루어지는지 내가 먼저 경험하고 아버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축복받는 아버지 이 놀라운 이 부흥운동에 아버지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방의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방 나라의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통성으로 한 20초 아니 한 2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